오늘도 동탄에서 선보일 수 있는 최고의 요리를 찾아서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하시다고 제가 한번 넣을게요. 네. 찍으시고 알려드릴게요. 자르는 법이 한번 다 잘라보셨잖아요. 자,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잘라도 될까요? 네, 네. 관련해 주십시오. 네. 이쪽에서 매듭 부분이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막대 자르시면 안 되고 가운데 잘라서. 완전히 다 잘리네. 네, 잘라서 가운데 안 잘려진 부분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말아진 부분은 안에가 양념이 안 묻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비벼서 드시면 돼요. 네네. 이거 처음 드셔보실까? 네. 이거는 참기름 넣고 소고기랑 이렇게 양념 헤매놓은 거라 그냥 드셔도 돼요. 네. 그리고 양파에 싸서 된장. 아, 양파. 네, 된장. 양파이다. 새양파예요, 이게. 네. 김에 싸서 초자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니, 취향대로 그냥 드셔. 그냥 드셔도 되니까 그냥 네. 드셔보시고. 이건 뭐예요, 이거? 그거는 낙지 내장, 낙지 머리 있죠? 네. 머리새를 까고 해놓은 거, 낙지하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발 낙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세발 낙지는 가늘다고 해서 부채진 이름이고 석어, 소팔, 초어, 장어, 낙자, 낙자 등등 다양하게 분류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고 되어 있고 자산어보에는 사람의 원기를 돋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우린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고 지방 함량이 적어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그 스테미너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낙지 한 마리가 인삼 한 근과 맞먹는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아, 특히 타우린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발 낙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외국 사람들이면 보면 기겁을 하겠네 이거. 기겁을 하겠어. 꾸물꾸물. 기겁을 하겠어. 꾸물꾸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막 불러붙어요. 그냥 낙지 탕탕이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소고기 맛이 같이 나네. 묘한데 이거. 아, 저는 낙지 탕탕이만 먹어봤는데 요패하고 낙지 탕탕이를 두 가지 같이 먹는 그런 느낌. 간도 딱 적당히 돼있고 정말 맛있네요. 낙지를 워낙 좋아하니까 육회하고 먹는 건 처음입니다. 낙지를 워낙 좋아하는데 참기름 살짝 찍어가지고 육회하고 먹으니까 조금 묘하긴 한데 맛있네. 맛있어. 낙지가 고민. 저는 정말로 먹고 싶었습니다. 아, 쫄깃쫄깃하면서. 됐다, 뜯어. 가르치는 대로. 잘하시는데. 아, 마지막에 비싸게 나왔대. 안 떨어지네, 안 떨어져. 야, 나라. 아이씨, 나라. 이렇게 먹으래요. 그대로 볼까? 이렇게만 먹으면 야 그럼 이렇게 봐.